보자. 파랑개는 사실 할까 살짝 고민하다가 가끔 나오는 애가 있어가지고. 니네 시조는 잘하지? 시조는 좀 잘하지 않아요? 얘들아, 일어나, 이제. 그만 자. 내가 뭐, 나쁜 걸 시키는 거 아니잖아. 공방장이 밑에 아니 공방장 말고 위에 화랑개는 더 위로 가야 되잖아. 그치? 이거 했고 몇 페이지야? 엄청 앞으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34 소설은 조금 선생님 어차피 이제 계약을 해서 자기네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걸로 나갈 거거든 소설에. 왜냐면 여기가 그 파트라는 보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소설보다는 시 위주로 일단 나가요. 고전은 어차피 좀 비슷하니까 그냥 가는데 짧아서. 자, 여기 보시면 화한계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한계도 역시 성격.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설화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니? 굽이 전승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작자 이상이 아니라 누가 썼어? 설총이라는 사람이 썼어. 설총이 뭐 하는 사람이니? 신라시대의 승려예요. 그죠?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설화라는 거는 굽이 전승되는 민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자, 그죠? 이렇게 예외도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설화는 굽이 전승되는 게 맞지만 신라시대의 왕이 설총에게 뭐 어떻게 재미있는 얘기 좀 없냐 이래가지고 지어받친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재미와 얘들아 왕이 승려한테 어떤 이야기를 부탁했더니 뭐 음담패설이다 그냥 허무맹랑하거나 아주 웃긴 얘기로 부탁을 했겠어? 당연히 뭐가 있겠어? 여기 교과서까지 실렸다는 거. 네, 교훈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왕 자체가 뭐냐면 꽃이잖아요. 꽃의 왕의 개는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그죠? 개도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전에 화왕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그 힌트가 될 만한 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3번. 화한계는 신라 신문왕이 설총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신문왕에게 들려준 이야기야. 설총은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바라는 군왕의 모습을 쫓아야죠. 그래서 그의 뜻깊은 인상을 받은 신문왕이 이를 글로 남겨서 후대 왕들에게 경계하도록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사람이에요? 화왕? 여기 지금 뭐죠? 꽃풀로다 꽃.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인간의 이야기인데 꽃이라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인간의 이야기인데,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말하는. 이게 우의적 형상화라고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이제 2학년쯤 되면 되게 많이 나와요. 1학년 때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우의적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다른 대상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우회적인 거랑은 다른 거야. 우회적인 건 뭐야? 돌아간다는 뜻이야. 돌아간다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돌아간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얘는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다른 대상에 빗대는 것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우회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회적이라는 것과 이것의 사전적 의미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에 빗대서 말하는 거니까 결국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렇다면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빗대서 만든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에 속하는 거예요. 이속으로 알죠? 그런 거예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화한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했는데
봄이 되어 거기에 피어나 온갖 꽃들이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꽃 중에 왕은 누구냐면 모란 꽃이에요. 모란.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다른 데도 잘 나와. 얘는 뭐야? 벌써 꽃들을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대.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야. 인물 정보야.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진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했습니다. 배알을 청혼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임금님한테 아련을 청한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세요? 임금님한테 인사하러 갔던 얘기예요. 알겠죠? 자, 별거 아니야.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걸 배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맞죠? 첫 번째 문단은 화왕을 소개하고 있어. 화왕이 돼요.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자. 서사 문학이니까, 서사 관례니까 당연히 스토리가 나올 거고, 인물. 그 다음에 갈등 구조. 갈등 관계? 이런 게 나오겠죠? 문득 한 가인이. 가인이 뭐냐면 아름다운 가짜예요. 장미입니다, 장미.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 화장,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 자, 인물의 행동도 잘 보세요. 이렇게. 어울려 안 어울려? 완전 여시 불멍망해. 여시 같지. 여시 예쁘고 아름답고 한들간들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완전 왕내송. 화려해. 특징이야. 인물의 정보 특징 잘 파악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특징 갖고 있니 얘들아? 화려해. 느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남자애들은 넘어가지. 남자들은 넘어가. 첩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봐서 장미가 여성으로 설정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전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소설은 달리 혼자 말하는 게 되게 길어.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러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 있어? 말하기 방법. 말하기 특징.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첩은 가로쳐볼게요.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했어. 야, 장마로 하는 게 아니라 봄비로 목욕했어.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석하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딱 봐도 금수저 느낌 아닙니까? 곱게 자랐지? 얘 되게 곱게 자란 여자야.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이성을 볼 때 잘 봐야 돼. 이런 여자가 결혼 세상이 진짜 힘들어. 알겠어? 너무 외모만 보지 말고 알았지? 눈같이 흰 모래밭. 거울같이 맑은 바다. 봄비로 목욕하면서 때를 씻고 맑은 바람 상쾌하게 유유자석해.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 그치? 편안하게만 살았어. 되게 중요하겠죠? 이름은 뭐라고 불러? 세파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란 거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인물의 특징, 인물의 속성. 왜냐면 이런 인물을 설정하는 게 이유가 있거든, 설정이. 그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설정한 거니까 인물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돼.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장미 동그라미 칠게요. 다시 가볼게요.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밑줄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는 아름다운 말과 얼굴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임금을 꼬시는 거지 지금. 호화스럽게 임금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신하야.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 가로 닫아볼게요. 일단은 상대의 의중을 약간 어떻게 막 사람을 축하 세우면서 기분 좋게 해주죠.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교원 염색 있다 어울리자. 교원 염색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교할 교의 말씀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 영이 뭐야? 되게 아름다운 그런 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꾸며서 하는 아첨하는 그런 말, 얼굴, 빛 이런 것들을 교원 염색이라고 해요.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자, 또한 한 장부가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남자예요, 남자. 한 장부가 뭐 입었어? 대옷에 가죽띠를 메고 허연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 완전 누구랑 대조해요? 장미랑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에요.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경성 밖에 한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남자인데 할미꽃이네. 가만히 생각컨대 자 가로 쳐보세요. 비록 좌우에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자 가로 다시 닫고 다시 열자.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기 닫아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왕이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좌우의 공급이 풍족해서 현재 뭐야? 코에 휴식하면서 막 지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뭘 준비해야 돼?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몸을 이롭게 하는 약과 그가 극약이라는 것을 챙겨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주변을 경계하면서.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자 생사와 삼배는 좋은 품질의 옷감을 말하는 거고요. 왕골과 띠풀은 싸구려, 허접한 그런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은 일이 없다. 당신도 군자라면 왕이시여 결핍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미 같은 신화가 이런 신화라면 그치? 이런 신화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신화가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옆에 막 이렇게 아첨하는 신하들만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아첨하는 신하들 연결할 수 있어야 되죠? 막 풍족하고 거기서 기름진 음식으로 배 채우고 막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막 해롱해롱 지내도 그런 신하만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신하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인물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이거는? 한미꽃이죠, 한미꽃. 한미꽃 같은 사람. 아까 앞에는 장미 같은 사람. 그래서 모든 군자들이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 가로접게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왕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 한신하가 말했어.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속으로 버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황왕께서는 이렇게 답하였다. 자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으나 그 할미꽃 말도 도리는 있는데 밑줄 가위를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어찌할꼬. 자 이제 갈등하는 거죠. 자 일리는 있는데 싫어. 보내기 싫어 이거지.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 가인이.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온 것은 왕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야. 한방 먹이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너 아니야. 너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러고 있어.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 누굴까요? 경미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 빨리 있고. 멀리하는 자는 그분입니다. 임금이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은 난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대. 자 드물대 임금들이 대부분 어떻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인간이 없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인간이 없대.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야? 간사한 인간들을 옆에 두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맹자나 풍당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제아에 묻혀서 그냥 썩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예로부터 이러한 일을 저희들 어떻겠습니까? 너도 똑같구나 이런 거. 화왕은 마침내 다음 말을 되풀이했다. 자, 여보, 잘못했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자,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지금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작품은 아니어서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공방전 해보겠습니다. 공방전 혹시 알아요? 본 적 있습니까? 화한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공방전은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여기는. 문학작품 속에서 공방전이 됐든, 복순전이 됐든, 국선생전이 됐든, 다전체 문학을 하나쯤은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가전체 들어봤어요, 가전체? 우리 이론할 때 했었는데. 기억나요? 자기네 교과서에 복순전이 실릴지 공방전이 실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가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고전문학은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장르상 특징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 장르상 특징, 또 가전체도 마찬가지로 가전체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전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가, 가짜요, 가짜. 가짜, 거짓 가짜예요. 응? 무슨 말이야? 전이 뭐니, 전. 전. 여러분, 고전소설 보면 대부분 뭐로 끝나요? 무슨 전, 무슨 전, 무슨 전, 이렇게 끝나거든요? 인물의 일대기, 이러면 일대기. 어떤 인물의 일대기야, 그래서 땡땡전, 그럼 그 인물의 일대기, 춘향전, 그럼 그 춘향전의, 춘향의 일대기, 심청전, 그럼 심청의 일대기, 이런 거고, 아니면 뭐에 대한 이야기, 뭐, 정도?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짜냐 하면은, 특정 사물을 별표해요. 의인화, 의인화. 사람이 아니니까 가짜라는 거야. 알겠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어서. 고려시대에 한문으로 쓰이다가 창작되다가 금방 사라져.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설화와 소설을 읽는 가족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화 배웠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우리 고전소설이 나오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도 그러니까 서사문화 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출제되는 코드는 뭐냐면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전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앞부분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자, 인물의 가계, 가계도. 가계. 뭐냐면 내력, 집안의 내력. 이 쭉 나와. 뭐 이 인물을 뭐, 할아버지는 뭐 했고, 뭐, 누군 뭐 했고, 누군 뭐 했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품이나 행적을 설명합니다. 이 행적에서는 특히 공과 과가 있어. 잘한 일, 잘못한 일. 알겠니? 그럼 잘못한 일 위주로 나온다면 이 작가는 이 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잘한 일 위주로 나오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공방전은 여러분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공이 많아, 과가 많아. 공부했다면 알 텐데. 재훈이 말해봐. 공이 많아, 과가 많아. 공이 뭔지 모르고 과가 뭔지 모르는 건가? 실수 잘못한 거. 이거 잘한다. 숙제했어? 공방전 했어, 숙제? 숙제가 아니었어? 화한계까지만 숙제였어? 그래? 미안하네. 5분 줄게, 5분 빨리 읽어. 너무 창피하다. 근데 왜 시작할 때 말 안 했어? 들고 일어나지.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착해가지고. 네? 물 먹고 가요. 아, 물 먹고 가요. 경피를 그러면 바꿀게요. 안 풀어서 빨리 읽어가지고. 공은 안 힘채운데. 진짜 뽑았어야 되나?
야, 끝날 때 되니까 막 힘나지? 막 집에 갈 때 되면 힘이 나지. 아니, 이해되는 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학교 다닐 때 엄청 졸았던 것 같아. 어쩌라고? 후회했어, 그래서. 어, 우준아! 핸드폰 왜 와? 너무 습관이 무섭다, 그치? 선생님 오셨는데, 핸드폰 들고. 진짜 힘들지. 근데 또 일어나서 선생님 다이어트 4kg, 티 안 나니? 4kg 빠졌어, 4kg. 딱 그, 너네랑 다이어트 시작해 라고 약속한 이후에. 참고 있어,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니네도 같은 고통 분담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근데 슬픈 건 티가 안 나나 보지? 어, 티가 안 나? 어, 재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격하게 막 생기면서 4kg 빠졌어. 10kg까지 뺄 거야. 너네 성적을 올려, 니네도 알았지? 왜 그래야 되지? 성격관계 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의미가 없잖아, 내가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난 다이어트거든? 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너희들, 너가 제일 힘든 그것과 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어? 하지마. 자, 집안 내려. 그 다음에 다 읽었죠? 안 읽었다고? 다 읽었어? 안 읽은 것 같은데? 정성껏 읽어, 정성껏. 안 읽었어요. 어, 안 읽었지. 성화도 왜 그래 자꾸. 어? 읽었... 포르수용 속에 갇힌 사람처럼 자꾸 버클고 그래. 성화 전 지상처 아니에요. 왜? 운동, 어제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어. 어제 운동했다고? 무슨 운동? 지금 최대 갈 거야? 정신 차려. 고2야 고2 이제. 날씨가 따뜻... 날씨가 따뜻하니까 또 더 읽어야지. 봄이 들어간 시를 읽어본다든가.
자, 이제 해볼게요. 그 전에 숙제를 어디까지 했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숙제 안 왔죠? 미안해요. 그 책이잖아요. 숙제 어디까지 했어요? 밴드 보면 나오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밴드를 못 봐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숙제 내줘야죠. 끝나야지 이제. 몇 페이지까지 했어? 290. 290? 아. 298이요? 298. 겨울나들이? 겨울나들이까지 했어? 숙제? 그럼? 엄마의 말도. 엄마의 말도까지? 어, 그 다음에 현대 씨는? 233. 모닥도까지? 그럼 우리 앞에 여긴 다 했어요? 만세전 여기 그 만세전 달빵 태평천에 여긴 다 됐어요? 다 뽑았고? 네, 240쪽까지 했어요? 숙제? 아,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려고 했다, 그치? 그 다음에 앞에는 안 된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나 왜 이게 다 돼 있다고 생각했지? 공방도 제가 지금 고전을 먼저 막 나가는 이유가 고전은 거의 공통이에요. 근데 어떤 학교들이 앞부분에서 고전이 나오진 않거든, 보통? 뒤에 우리나라의, 우리 문학의 흐름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부터 나가는 학교도 있어, 갑자기. 그리고 어떤 학교도 자기네 교과서만 이렇게 내는 학교가 없어요, 고2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품, 그리고 이제 니네가 고3도 대비해야 되고 수능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보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앞에 공방전 안 돼 있고, 그럼 국순, 이육설 거기 다 안 돼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시조가사는 돼 있어요? 시조가사 안 돼 있어요? 15, 16번은 했어요? 15, 16번이 뭐죠? 이거 뭐가 지금 잘못되나? 고전 소설이 아 여기 15, 16번 여기까지 돼 있어 지금? 아니 그거 두 번 안 했어. 왜 두 번? 왜 15, 16번만 했지? 이상한데? 순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 모의고사 하루 좀 쉬고요. 아니야, 모의고사를 하고 조금씩 하면 되지. 모의고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조가선 다 했어요? 정기? 여기 이화우 흑부릴 때 조선 정기 시조가선 상춘국 상민고 송미인고 구인국 유언박 여기 풀려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76, 72. 안 풀려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번 주 숙제는 여기 시조가사 이거 근데 다 알지 않아요? 3위인국 송미인국 이거 다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 3위인국 송미인국 없어요? 안 배워본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죠? 얘 넘어가도 돼요? 규원가는요? 규원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 어, 규원가 할게요. 상춘공. 근데 너네 솔직히 3위인국 송미인국 기억 잘 안 나지. 알았어. 이거는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할게요, 그때. 그러면 규원가는 할게요. 니네 숙제로는 다 하세요, 여기. 이번 주 숙제는 시조가사, 오늘 시조 할 거거든요. 시조는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문제만 나중에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상춘국, 삼위인국, 송미인국, 규원가, 그 다음에 여기 국순전, 이옥설, 경설, 여기. 모의고사는 한 주 쉴게요. 알겠죠? 우리 문학이 어차피 메인이니까. 여기 지금 가전 고전 수필 안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조선 정의 2페이지죠. 이생규 장교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가전 고전 수필. 여기.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6, 7, 8, 9 넘어가서 현대, 현대 현대는 네? 네, 여기 여기 복순전부터 네. 여기 똑같이 미생기전부터 안 맞는데? 맞아요? 이게 뒤에 다 아는 작품이잖아. 3인공, 3인공 이런 거 인반전부터 예? 인반전부터 미생기전까지 네 왜요? 하, 우리, 니네 원래 하루에 두 지문씩 했을 때가 대신 모의고사 안 해도 돼. 네. 안 맞는데? 하나, 둘. 하나, 아니, 9, 10, 11, 12, 1. 1, 2는 오늘 할 거고. 9, 10, 11, 12. 3, 4, 5, 6, 7. 아홉 개밖에 안 돼. 어, 원래 14개인데 니네 12개만 내주는 거야, 선생님 지금 계속. 그럼 앞으로 3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야, 그치? 3개 뭐 할까? 니네 여기 만세전 여기 풀었니? 만세전, 달밤, 태풍, 전화? 응. 여기 풀었니? 그러면 현대에도 가서 막 팍 치는 거야 지금? 아니 황당하네. 자 그냥 아예 다 그럼 고전으로 해버릴까? 너무 심하지? 네. 아 그래? 너무 심하다. 그럼 소, 고르게 해줄게. 세계 소설할래? 시할래? 시. 자 알았어. 그러면 여기 사과를 먹으며 바퀴벌레는 지나 중 배를 믿는 세계 다시 현시네. 그거 어딨어요? 네? 그거 현대시 맨 마지막 차례. 알겠죠? 다시 혹시 지금 밴드 쓸 수 있는 사람 표시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아마를 10, 11, 12 안 돼 있던데. 10, 11, 12 안 돼 있다고요? 네가 안 한 것 같은데요? 11, 둘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제 기억에도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까지가 지난번 시험 숙제였어요. 그쵸? 네. 어 지금 사진 찍어서 올려줄 거야. 네, 제가 표시를 너무 많이 해서 뭐가 뭔지 잘. 아 그래? 응. 이걸로 앞에다가 표시. 응.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 부분만 딱 찍으면 되겠다, 그치? 응. 배를 메뉴까지. 이걸 여기서부터 이 세 개만 하는 거야. 사과를 먹는다. 됐지? 자, 아 전체 밴드요? 네? 저 전체 밴드 아닌가? 네. 전체 밴드 말고요. 네. 그냥 카톡방 올리면 돼. 네,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반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야겠어. 자, 가자. 여기서는 출제 요소가 뭐냐면, 자, 가게 집안 내력을 설명해요. 모든 가정체의 특징이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 성품이나 공과 가, 얘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방견은 공 위주예요? 과 위주예요? 과가 더 많아요. 그럼 당연히 비판적 시각을 썼겠죠. 비판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별표 찍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전에서. 마지막에 사신,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평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신은 말았다. 사신은 논평했다.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사신이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인물의 평가인데 이게 결국 주제의식이고 작가가 대변인으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니?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별표 주셔야죠. 아, 가정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전의 개념에서 가전의 소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저생전 정도 종이를 또 인하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실려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실려있는 작품은 공방전, 뭐 국순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 임춘의 삶과 경세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데, 임춘은 문장은 좋았는데 과거에 수차례 낙방했는데 심지어 정중분의 나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가난했고 불우했던 집안의 후예여서 한이 맺혔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돈이 저스라치들에게 쏠려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삶이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뭘 펼치게 됐냐면 화폐 폐지론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조리한 세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친한법들과 중립보호를 결성하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얘도 결국은 뭐예요? 문학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형상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얘를 작품을 감상하셔야 되냐면 이 그 내용상 특징뿐만 아니라 형식상 특징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걸 형상화했다는 거죠. 돈의 폐, 돈의 폐단. 재밌어요.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뭐 나온다고요? 앞부분에? 인물을 소개하고 가계도를 말해줘요. 인물 소개도 이제 보통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 정도 표현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공방은요, 돈을 말하는 건데요. 왜 공방이냐면은, 자, 공방이 뭐냐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어. 옛날에 엽전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의 장은 관지래요. 관지는 이렇게 꿰다란 뜻이에요. 옛날 엽전 어떻게 가운데 구멍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로 갖고 다녔었죠? 꿰다. 그의 특징을 드러낸 겁니다. 그의 선조는 집안 내력 설명하는 거죠? 집안 내력 스타트.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야, 이제. 수양산 종굴에서 은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 졸면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졸다니. 뭐야? 돈이. 응거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유통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유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찍이 세상에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어. 화폐가 통용이 잘 안 됐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황제 때 조금씩 쓰였어. 성질이 강경해서 세상 일에 단련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화폐가 두루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무슨 성질이 어딨겠어. 그치? 의인화한 건데 결국 화폐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화폐가 쓰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잘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화폐가 처음부터 막 쓰인 건 아니거든요.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천천히 말하기를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이 자, 별표 칠게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다 갈고 닦으면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우리 처음에 인류의 화폐가 처음부터 금속이 아니었죠. 그죠? 되게 뭐 여러 가지 썼잖아요. 조기 껍데기도 쓰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뭐 돌멩이 썼을 수도 있고, 뭐 쌀을 쓸 수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제? 금속으로 된 화폐가 주조되기 시작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화폐 주조가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니 임금님이 완고한 구리와 함께 뭘로 만들었어? 구리로 만들었어. 그치? 구리로 같이 섞어서 만들었나 봐.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이게 뭐야? 한번 써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무슨 뜻이었어? 화폐가 쓰이게 되었다. 아,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했어요? 이후 난리를 피하여 난리가 있어. 난리가 있을 때는 당연히 화폐가 또 당연히 우리도 보면은 세계적인 위기를 겪으면 화폐가 지금 확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변화가 있었겠죠? 난리를 피해서 강가 수차로 이사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까지가 뭐예요? 알겠죠? 집안에 내려.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니? 뭐 나올 차례야? 그치, 이제는 뭐야. 이 사람의 구체적인 성품이나 공과과를 설명할 시간이에요. 당연히 이 전개 부분이 가장 V1이거든? 당연히 전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되겠어? 길겄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평. 3단 구성으로 되어있어요. 갑니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실제로 이 중국의 화폐예요. 실제 중국 화폐 이름이에요.
나라의 태제로 왕을 가까이서 보필했다는 얘기야. 별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이런 거 나올 거랬잖아. 이거 무슨 말일까? 규현이 말해봐. 세금이. 그렇지. 세금을 뭘로 냈다는 얘기야? 돈으로 냈다는 얘기야. 돈으로 세금을 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부터 공방의 사람됨은 이러면서 성품, 이 특징을 설명합니다. 밑줄, 겉은 동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네. 둥근 뭔가? 네모인 면이 같이 있어. 이런 거 뭐라 그래? 서로 대립되는 것이 나란히 있는 거야. 뭐야? 이중성. 모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무조건 화폐가 다 나쁘다? 그건 아니야.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숨겨진, 원래 처음에는 돈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폐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둥그러 보이지만 문제가 많다. 이중적이다. 됐니?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했어. 잘 통용이 됐다 이런 얘기지. 동호 함께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잘 대응했어.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에서 홍려경이 되었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이래요.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비 동그라미 칠게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 누굴 만났냐가 되게 중요해. 어땠어? 교만하고 참남하여. 참남하는 거는 여러분 범람 알죠? 범람. 넘치는 거야. 분수에 막 넘치게 막 사치하고 막 그랬겠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어.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그따위니까 돈을 어떻게 쓰겠어? 악용하겠지.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거기 공방이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했다. 이건 얘들아 자꾸 여기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여기 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봐. 그럼 뭐야, 이건 비가 돈을 함부로 막 썼다는 얘기겠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호재 때에 드디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어. 비가 그렇게 막 써가지고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밑줄 부민우. 부민우라는 건 뭐니? 부민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자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했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야. 염철승. 염이 뭘까? 염 소금이야. 철 철이야. 그러면 옛날에 얘들아 옛날에 고대 국가나 이런 그 중세 국가에서의 소금과 철은 되게 중요한 자원이었죠. 그죠? 그럼 그래서 걔네들은 뭐 했냐면 전매했어. 전매. 지금 담배 인상 공사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담배 같은 것을 만약에 사회화 시켜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죠? 공사에서 다루듯이 거기도 전매 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근. 나라에서 관리했던 얘기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자,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친했다는 얘기지. 궁궐에서 만났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도 그러면 안 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친해진 선생님이 있으면, 원래는 선생님 부르다가, 친구 이름 막 부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동갑이어도 안 친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야.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안 좋죠. 안 좋죠. 자, 공방이 정계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공방의 성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방은 얘들아 벌써 느낌 오지? 어떻대?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대.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얘 진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다루는 사람의,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야, 다들 욕심을 내고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염치가 없어진 거야. 오늘날 현대사회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돈이면 다 되는 그런 거죠. 되게 위험하죠. 그렇다면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지라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곳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 잘 보세요. 이제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폐단. 화폐의 폐단. 일단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자,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자, 백성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표시해보자. 1번. 백성에게 미치는 악영향. 뭐 있어요? 자,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으라고.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시대의 산업공상이라는 신분 질서가 있었죠. 사가 뭐죠? 글을 읽는 사람,
선비예요? 농사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만드는 장인들이에요? 상이 뭐예요? 장사예요. 자, 오늘날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걸 가장 천시했지. 그죠? 근데 문제는 돈이라는 것이 화폐가 유통이 되면은 어떻게 가장 발달하기 쉽겠습니까? 상이죠, 상. 물물교환이 아니라 이제는 이 화폐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통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돈이 생겨나니까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여기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니? 그러면 이 시대에는 농사를 근본이라고 알았고, 농사라는 건 땀 흘려 일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좀 쉽게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막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결국은 진짜 돈이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 시대가 돈이 이렇게 융성이 된 거, 활발하게 유통이 되면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백성들이 그래서 농사를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세태를 반영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간관들이 간호하는,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자주 상소를 올려서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계속 썼어. 공방은 교묘하게, 자, 여기서 이제부터 또 잘 보세요. 자, 세태를 반영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가 나왔고, 이제부터 잘 봐.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을 섬겼다. 무슨 뜻일까? 성모 말해볼까? 그 집에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간, 이거 무슨 뜻일까? 귀족들이. 돈을 갖다 했다는 거지. 돈을 이제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려. 이게 뭐야? 내관 내직을 했다. 돈 주고 자리를 사는 거야. 내 친구, 선임 친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장관하고 싶냐고 그러더래. 얼마만 내라고.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그런 게 막 성행한 거야. 그럼 이런 나라가 잘 되겠니? 안 되겠죠. 문제가 있었죠. 공경들이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절개를 꺾고, 이게 중요해. 이게 당시 중요시하던 가치잖아. 뭐의 노예가 된 거야? 돈의 노예가 된 거야. 맞아요? 돈의 노예가 된 거야. 곡식을 쌓고, 어떻게 뇌물을 걷어서 문건과 서류가 상관없이 쌓여 다 있을 수가 없다. 뭐야, 이거는? 지배층인 거지. 다들 돈에 미친 거야.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자, 이 당시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현명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을 가려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야? 현명하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을 사귀는 게 바른 사귐이죠. 이게 바른 사귐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여기서 담겨있는 말이 뭐니? 이거 자체가 상인을 천시하는 문화지. 맞지? 그러니까 시장 사람이라고 비록시다. 저 시장 사람이라는 거야. 재산이 많으면 사귀었으니, 아, 뭐가 중요해? 물질이 기준이 거지.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면서 굉장히 비판적 어조로 말하면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물질 반응이고, 속물 근성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친구를 사귈 때 정말 마음이 통하고, 나를 정말 알아주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어. 뭐, 얻을 거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방은 때로는 동네에 또 있어. 공방은 때로는 동네에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선생님 바둑이 나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바둑이 나쁘지 않잖아. 그치? 격우라는 것도 뭐 그냥 게임 노래 같은 거니까. 자,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해. 주사위 놀이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공방이 그걸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돈 내기는 돈. 맞지? 재밌잖아, 표현이. 도박이 성행했다는 거. 이것도 패단이지? 그지?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백금과 같다. 완전히 기세가 등등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시대에 이러한 돈이 큰 힘을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돈의 위력. 위력 시대. 그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결국 물질 만능의 시대가 온 거죠. 이런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제가 즉위하자 이제 다른 형태가 올라왔죠? 고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고무 동그라미 치세요.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 힘쓰지 않고 전매의 이익에만 힘썼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밑줄 칠게요.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 모두가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 하는 철인입니다.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고 또 탄다. 이런 문제이면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들어온다. 라고 돼 있어서 재물을 탐하는 관리 주변에는 이런 애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이거 지고 타고가 뭐냐면 받은 거를 지는 거야. 알겠니? 말, 가마 이런 거 타는 거야. 그러고. 알겠지? 이거 뭐야? 뇌물을 수리한 거야. 쉽게 말하면. 탐욕적으로 뭐를 세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몰린다? 도둑이 몰린다고 했어.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서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 라고 했대. 그리고 뒤에 있는데 이제 그걸 생략돼서 어떻게 공방이 죽었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후대의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대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대부분 길기 때문에 보통 중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얘가 등장하는 거죠.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여러분이 1학년 때랑 달리 2학년이 되면 소설이 길게 나오질 않아요. 다 짧게 짧게 나옵니다. 많은 작품을 하는 뜻이겠죠. 자 다른 사람이 자 여기도 중요하죠. A 부분 시험에 나왔잖아요. 문제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왔대. 문제 나왔죠? 다른 사람이 신하가 된 사람을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밑줄, 큰 이익을 쫓는다면, 탐욕적으로 산다면, 사적인 욕심을 품는다면 이런 얘기죠? 공방이 때를 잘 만나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아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대. 이게 처음에 이제 등용되게 되고 널 쓰이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온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를 도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람도 함부로 사귀었고 경계밖에 사귀는 없다라는 말에 위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이 죽었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성난해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또 그래. 비록 길고 짧은 입지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하늘에 달렸다고 하는 거라도 언제가 공우의 말을 그래서 앞일은 알 수 없고 정말 뭐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공우라는 인물이 뭐 했었어요? 간언했었죠. 죄를 없애라고.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화폐 폐지론이죠. 화폐를 아예 없애버렸다면 근심을 없앴을 텐데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후세까지 폐단을 미치게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돈이 계속 통용됐다 이런 얘기죠. 다른 화폐로 또 다시 통용됐다라는 거죠. 자,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가 앞서는 게 중요해? 일이 앞서야 되는데 말이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했습니까? 자, 비가 우려하는 상황이 뒤에는 뭐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비가 우려하는 상황이 뭐야? 비가 우려 나 왜 비 못 찾아? 아, 지고 또 탄 그러면 도둑이 들어온다. 재물을 탐하는 관리 주변에 도둑 같은 무리들이 꼬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렴주구를 일삼는 뭐 탐관리에 대한 부정축제 결과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관중 조언감이 고와도 고인하다. 이거 혹시 맞나요? 유자 아니라도 품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 시대에 글로 서로하노라 그랬거든요. 저 1번에서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른 반응을 찾으실 건데 상황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시고 이거 고사에 얽힌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 가면 이런 식의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당연히 처음 보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나올 수 있어요. 다 처음 보죠 지금. 이번 알죠? 이 시는.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계속 상황에 따른 반응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돼. 다행히 아무거나 막 내는 게 아니야. 여기 보죠. 상황만 물어본다든가 정서만 물어본다든가 표현법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서를 나타내는 말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서러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품어서 갔을 때 이게 뭘까? 반길이. 선생님 발음해 보셨어요? 반길이가 없는 거야. 반겨줄 사람이 없는 것이 서럽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건 탐관오리의 횡포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시를 전혀 해석을 못해도 이것만 찾으면 답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알겠니? 이 내용은 사실 뭐냐면
반중이 뭐냐면 쟁반이에요. 쟁반 위에 잘 익은 빨갛게 익은 감을 본 거야. 참 고압류인데. 근데 이 유자라는 건 뭐냐면, 유자라는 과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고사에 얽힌 경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고전시가, 고전소설에서는 막 어떻게 고사에 얽힌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사를 모른다고 해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옛날에 효자가 부모를 생각해서 이걸 품어갔던 고사가 있어. 그건 아니지만 갈만도 한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거 좋아하셨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 품어 갈만도 하는데 품어 가봤자 반기일리가 없다는 건 누구야? 누가 없다는 거야? 부모가 안 계신다는 거야.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뭐야?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조를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면 좋지만 이거 또 나올 거니까 알아주세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찾는 법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슬어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슬퍼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슬퍼. 그럼 읽어보자. 읽어봐. 사람이 저 세만 못해. 못함을 슬퍼한대. 그럼 여기 누가 나오는 거야? 세가 나오는 거야. 너희들 혹시 알아? 누구야? 까마귀. 뉘라서 까마귀를 검하고 흉하다고 하느냐. 어? 야, 반포보험 몰라, 반포보험? 까마귀가 그렇게 효자래요. 그래서 반표지효, 반포보은 이런 게 까마귀를, 까마귀의 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효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예요. 외워두세요. 반포지효, 반포의 효, 지효, 그다음에 반포보은. 그것이 참 아름답구나. 맞아? 그치? 반성하는 거야. 야, 까마귀도 저렇게 효도를 하는데 사람이 저세만도 못하다니 참 슬프다 이거잖아. 가렴주기랑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너 알텐데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늘어서 굽다 등고 곱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한 고절을 너뿐인가 하더라. 일단 대상이 누군 것 같니? 대나무야, 대나무. 아, 대나무 하면 뭐야, 얘들아. 그래, 외워야지, 이거는. 사군자는 외워야 되더라, 사군자. 뭐예요? 뭐 있어요? 허투른, 우준아, 사군자 아는 거 뭐 있어? 처음이야? 오늘 꼭 알아야 돼? 모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모르고 또 넘어가는 거 그건 멍청한 짓이야. 이제는 더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중2가 아니야, 지금. 민규야, 너 아는 매력. 뭐 있어? 어디야? 나 말했네? 사군자 뭐 있어? 하나도 없어? 네 개의 군자잖아. 진우. 매화요. 매. 매화. 또 이거? 네 개야. 난초. 난초.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북죽. 북죽이야.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 매남 북죽이야. 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 네 개. 여기다 이제 뭐 소나무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정도. 그러면은 선생님 이건 무조건 그런가요? 무조건은 아닌데 고전시가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이 정도의 시어는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럼 이 대라는 거는 나왔다 그러면 뭐야? 지조와 절개 얘기하는 거네. 벌써 느낌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런 거야. 눈을 맞았어. 눈이 그럼 여기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그럼 보통 눈은 뭐야? 이렇게 대나무가 쭉 서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많은 눈이 내려서 약간 휘었어. 근데 누가 그걸 굽다고 말하냐? 굽을 절이면, 절개면 눈 속에 풀어있는 건 안 보이냐? 눈 속에 푸르르잖아 혼자.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절대 굽어진 게 아니야. 여전히 푸르고 있어. 세한 고작 추운 거. 세미탄파 들어봤어. 세미탄파. 해가 바뀔 때 되게 춥대. 전후로. 그걸 세미탄파라고 하거든? 세한 세미탄파. 너무 추운 거야. 고가 뭐야? 고고하다는 거지. 홀로 절개가 있다는 거야. 그 추운 곳에서도 절개.
그래서 세안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면서 뭐 하는 거야? 절개를 태도 예찬 누구의 대안한 거야. 그치? 그래서 절개를 강조하고 싶은 시를 쓰기 위해서 형상한 방법이 대나무를 선택한 거죠. 됐어요? 관련 있어요? 없죠. 여기 갈게요. 얘들아 잘 봐. 정서 찾아. 정서 어딨어?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건 무조건 나와. 이런 건 애들이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맞추면 대박인 거지. 많이 틀려요. 어려워해. 싫잖아 솔직히. 네 개를 다 알아야 되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빨리 찾아보자. 상황 반응 빨리 찾아봐. 뭐가 뭐야? 흥! 흥! 신났다고. 끝났지? 끝났어. 얘는 흥이야. 어딨어? 전원에 있대. 전원이 뭐야? 자연이잖아. 자연에 남아있는 흥이래. 끝났어. 탄근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치? 전원에 있는 남아있는 흥을 전나귀에다가 모두 씻겠대. 이것도 뭐로 나오냐면, 자, 봐봐. 흥이라는 건 보여? 실체가 없지? 이거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 얘들아 이거 진짜 잘 나와. 이거 잘 나와. 이거 잘 봐야 돼. 놓치지 마 이런 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꾸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게 쓰였다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왜 그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고 다른 얘는 뭐가 있고 까지 해야 공부가 끝난 거야 얘들아. 중학교처럼 공부하는 건 여기다 밑줄 쳐놓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 외우고 다음은 추상적 이거 이게 아니야. 잘 봐. 추상적 개념이야. 뭐야? 흥이지. 실체가 없어. 그지? 근데 그걸 마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나무 전나귀야. 전나무 전나귀라는 건 나귀야. 나귀 조그만 당나귀 당나귀에다가 실을 수 있는 것처럼 썼지. 그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야. 됐어요? 유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 알죠? 너무 유명하죠? 하늘을 보여. 어떻게 보여? 이거 어떻게 잘라내? 잘라서 순풍 리브랄, 춘풍 리브랄에 서리서리가 없다. 어른이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펄이야. 알겠죠? 추상적 개념을 제가 잘 나옵니다. 계산. 뭐, 니은 길로, 익숙한 길로 흥치며 돌아가셔. 아야 이런 뜻이야. 이거. 이거는 이제 시조니까 첫 세 글자 아야. 이거는 아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약간 상처적 표현? 진짜 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아이야 종 보통 아이죠. 금설을 다스려라 나무네를 보내느라 뭐할 거야 여기서 자연 속에서 책을 끄면서 남은 여생을 즐길 거래. 남은 시간을 보낼 거래. 아무 상관 없죠?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단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거렸어. 두터비가 파리를 물었거든? 그러면 파리가 가장 약자지. 약자. 얘가 얘를 물었어. 그러면서 막 두엄 위에 치다라 한 뭐냐면 얘들아 이거 서술어 잘 보냈어요? 근데 조용히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올라와서 팍 앉아있는 거야. 기세 등드는 거야. 안 그러지? 기세 등드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살금살금 얌전히 앉아가 아니라 치다라 앉아라는 거는 자기가 물었다 이거야. 자기가 강자라 이거야.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올라와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딱 서 있는데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누가 있어? 거의 백성 뭐야 천적이지. 어마무시한 자기의 천적이 있으니까 가슴이 금직하여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벌써 모냥 빠지지 않니? 그러면서 훌떡 뛰어내렸는데 착지를 완벽하게 쓰면 또 괜찮은데 어디? 두엄. 두엄이 뭐냐면 여러분 똥으로 만든 비료 알죠? 그걸 두엄이라고 해요. 똥으로 만든 비료. 인분으로 만든 비료. 아 똥이라고 하지 말고 자빠져가지고 보이세요? 자빠졌어요. 완전 망신 떨었지.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 놀래라 이러면서 모처럼 자 날랜 내 심한정 날랜 날센 나이니까 망정이지. 큰 망신당할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 어떤 애 같아? 두꺼비? 두터비? 허세 장렬이죠. 허세 장렬. 그래서 얘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주 더 큰 무리들한테는
쫄면서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탐관우리의 횡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탐관우리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밑에 있는 진짜 힘없는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걸 풍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이런 사자성어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처럼 이걸 하나하나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찾아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시조할게요. 안 쉬면은 싫겠잖아요, 그죠? 사진 올렸어요? 네. 네, 고마워요.